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어떻게 오늘 일요일 썸매 잘 즐기고 계시나요? 보통 메이플스토리 이벤트가 수요일날 끝이 나고 목요일날 시작이 되는데, 이번주 목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메이플에서 조금 더 빨리 이벤트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미리 체크하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모든 이벤트가 종료되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이랑 내일 모든 이벤트를 다 참여하시고 보상도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열형 하이퍼버닝 생성 혹은 지정하기. 적용된 하이퍼버닝 효과는 일반 하이퍼버닝과 동일하게 10월 16일까지 지속되지만, 계열형 하이퍼버닝 생성 혹은 지정하기는 월요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열형 비급 아란 은월 이벤트 보상 받기. 하이퍼버닝 효과는 10월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용 이벤트 보상은 월요일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계열형 비급 출석 10일차까지 완료하셨다면 스토리북 자동 응모가 되셨는데요. 이 당첨자 발표는요, 8월 16일입니다. 세 번째, 계열형 비밀 기록 탈환 버닝월드 전용 펀치킹 랭킹 이벤트 참여하기. 아란과 은월이 리마스터 되면서 버닝월드에서 전용 펀치킹 랭킹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보상 지급 예정일은 9월 10일 이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버닝 익스프레스 누적 보상 수령하기. 버닝 익스프레스 EXP 받고 뭐 극성비 받고 하는 이벤트도 꼭 월요일까지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친 축제에서 메인 이벤트 기본 심화 모든 보상 받기. 코인샵 이용은 8월 18일 일요일까지 가능한데 보상들은 월요일까지 다 받으셔야 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 0시에 주간 물품이 재입고되기 때문에 코인 조금 남겨두는 것을 좀 권장드려요. 화해큐 이런 거 또 사실 거 있으니까 조금 남겨서 8월 15일 목요일에 또 한 번 더 사시길 바랍니다. 경험치 쿠폰과 EXP 쿠폰도 전부 받으셔야 됩니다. 코인샵만 8월 18일 일요일까지지 모든 보상들은 월요일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친 축제에서 이벤트 업적 보상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이벤트 업적을 들어가셔가지고 다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덟 번째, 정령의 감정. 이 미니게임도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참여를 하시고요. 아홉 번째, 비밀 기록 탈환. 이 펀치킹도 마지막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인이랑 경험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제로백 이벤트 종료 및 의자 보상 받기. 지정하는 것도 월요일까지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레벨 100까지 빨리 레벨업 하는 것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벤트 또 지정하실 거 지정하시고, 지정만 해놓고 키우지 않으신 것들이 있으면 월요일까지 다 100까지 빨리 키우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100일을 찍으신 캐릭터가 있으면 의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세요. 11번째, 기억 속 축제에서 이벤트 참여해서 의자 보상 수령하기. 이 기억 속 축제에서 의자 보상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스킵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스토리 다 스킵해서 보시고 의자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프리미엄 PC방 혜택 종료. PC방 전용 코인과 기프트샵 그리고 경험치 50% 추가로 증가해주는 이 프리미엄 PC방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단 누적 보상 이벤트는 8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다음에 진행되는 프리미엄 PC방 이벤트에서는 전용 코인, 기프트샵, 경험치 50% 추가 증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3번째, 캐시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그너스 모음과 영웅 일러스트 패키지 판매가 종료되고요. 부스트, 혈맹반지 패키지, 그리고 어빌리티 패키지가 판매가 종료됩니다. 이 시그너스 모음과 영웅 일러스트 패키지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까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 근원의 폭주의 보상 수령은 8월 13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가능한데 미리 받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화요일까지지만 까먹다가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목요일날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수요일날 알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월요일날 종료가 되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월요일까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14가지를 한 페이지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혹시 내가 체크 안 한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전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이벤트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